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산업뉴스입니다. 주택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아이디어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해당 기업들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물을 건축할 때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급자의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 고객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를 상품에 좀 반영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예로 고객자 문단께서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들을 실제 분양 모델하우스에 반영을 해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건설 업체는 주부로 구성된 고객 자문단으로부터 주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레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고객 자문단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기능형 신발장. 또한 샤워시 세탁물을 넣어둘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세면 용품을 둘수 있게 하는 욕실 수납 공간 확대도 소비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갑자기 휴지가 떨어지면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여분의 휴지를 넣어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고객 자문단을 블로그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주부로 구성해 기업 홍보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고객 자문단 하면은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지만 또 아니다 싶은 부분은 콱 집어서 또 날카롭게 지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부의 시선으로 이제 날카롭게 지적도 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상품은 앞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박은희입니다. 최근 각 공방에서 개별적으로 작업 활동을 벌이던 전통 공예인들이 공동 창업과 브랜드 사업을 통해 상품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서울지방중소기업청도 다양한 정책과 행사를 통해 이들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지공예와 LED 기술이 만나 은은한 빛깔을 뽐내는 전등. 종전까지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공예가들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 판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업 활성화 성공과 함께 해외 수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인사동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 일본 분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LED 등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일본에서도 판매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에도 진출을 할것 같고요. 한편 서울지방중소기업청도 지난 14일 이런 전통공예 소상공인 업체 80여 군데에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동 전통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통공예 소상공인들은 전시와 판매는 물론 거래처나 유통업자 등과 함께 즉석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과 사업 등 비즈니스 상담의 장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전통공예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 브랜드 사업 등을 추진하고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창작 활동과 판론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전통공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품화된 우리 전통공예품의 해외 시장 확장이 순조롭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 단신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 방지 기술을 전면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은 전국 1,550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제22회 세계에너지총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에너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발명 경진대회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대회는 창의적이면서 실용적인 여성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품화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열립니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계의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기업들의 노력은 창의적인 혁신 방안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